하늘을 갔다 한 것만 간격을 보고 하신단 말이야. 간격을 보고 그렇지만 내가 굶다고 생각하니까 두드려 아이라 뭐 참아 설사 먹어질 뼈들을 깨도 내가 많이 죄를 지고 잘못해진 거 말이야. 많이 죽어도 무슨 운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실질을 만든 잘 깨우치고 잘 반성을 시키고 나를 우지 바로 치정이 위해서 말이야. 그 사람이만 몽진 그때로 욕하고 있다니 그 언니가 많이 어떻게 그 언니를 따가워서 말이야. 그래서 그 언니는 그 만큼 언니는 뼈를 가리면 이렇게 해도 도저히 만들면 다 갚았었다. 그런 내가 이제 기소를 하면 만들어졌어. 마지막 그 사람이 이제 어디 아이고 제가 이런 거 참말 신뢰의 그 뭐 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말이요. 알 수 없지만 제가 어떻게 이 방향으로 어떻게 노래야 이거 하지 사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돌아보고 그 노력을 말하는 거야. 그냥 해야 안 됩니다. 이렇게 여보 당신 당신 뭐 그런 거 나는 실제 이 당신 보고 법문하는 체하고 말이야. 법문한 체 아니기도 이 개성 그냥 면들 또 개성이 얼마나 불명해졌나 그렇지만은 아마 나는 당신 몸 더문을 할지도 모를게요. 신뢰한 더문을 할지도 모를게요. 아니란게. 아이고 신이 막 그리지 말 참 이런데 근본을 삼고 앞으로 그냥 잘 노력해서 말이야. 참으로 만든 모든 분이 어느 분 다 내가 이루고 누가 매력하니 그 상대를 갖다 성지지를 보고 말이야. 성지지를 보고 그래서 뭐 아무런 간에 할 때는 은혜로 그 은혜를 참 값으로 그렇게 생활해보겠다. 그리고 한 40년 전에 오늘 그러신 모인데 법문이라고 장난꾼을 너무 외려놓게 뭐 알아들려나 안 들려나 또 그런 무시한다 할란지를 모르겠냐 모르지만은 민지에도 한번 싶은데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 그전에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도 뭐 결정을 존나 해야 되는 꿈도 피하고 먹었다 이런 것도 이런 얘기야. 처음부터 칼과 찌르고 차가 찌르고 잡히는 그런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안 그렇겠어. 비온 날도 있고 또 날이 좋은 날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이제 좋은 날에 뭐 그런 방을 삼는 거야. 비가 오는 거 굳은 날 나쁜 일이 당한 그때 준비가 있거든. 그 나쁜 일을 당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하냐 어떤 태도로 가서 살아야 되겠나 그랬습니다. 이런 소리를 해보는 것이라.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처님입니다. 장하신 말씀 옷을 부모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그 뭐 내용을 보면 아까 내가 말한 것은 그냥 막 좀 어려웠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다시 내가 이제 계속 남은 거기 있었던 뭐 내가 내용이라고 잘하는 것지만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어. 그들은 그 뒤에 들을 좀 줘봤어. 내가 이전에 그 전에 계속을 하나 만들어 줘봤는데 어떤 양구를 봤다 아주 좋다고 이게 맨날 살았냐 그런 양들이 있었거든. 와야 그 각자 나에게 그렇게 악하게 하느냐 말이야. 하고 틀고 못 사니까 나를 해결게 한다는 말이야.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야? 지진 선지기는 참담 선지기단 말이야. 어? 부모사 화해에서 나는 부모사 나를 갖다 잘 가르치고 나를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선지기다. 그럼 말 다 된 거 아니야? 나를 해결게 한다는 선지기로만 생각하면 말 다 되기란 말이야. 그럼 그 해결게 하는 거 아니면 나를 바로 고치는 것이지. 그러게 도장 피우고는 칼로 가르치고 눈이 만지는 몽둥이로 뛰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 은혜지 말이야. 그 누가 믿을 수 없는지도 꽤 후원을 믿었어야. 그냥 뼈를 갖다 가진 데서 다 은혜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따라서 이제 내가 당한 거지. 우리 주교 사진에 영수라는 거 없어. 영수다. 우리 영수라는 거 영수라는 건 나는 잘했는데 저쪽이 잘못했거든. 내가 잘했으니까 저쪽 잘못하고 영수한다고 말하느냐. 보통 아이고 뭐, 영수할 줄 알아. 영수할 줄 알아. 이놈 난 그리 봐요. 그럼 언니 니가 잘했던 것만 아닌가? 남을 용서한다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불교는 용서라는 건 사실 없다 하겠거든. 언제 내가 잘못했단 말이야. 저쪽 잘못한 거 없단 말이야. 저쪽 언제 선지지고 나는 중생이고 얘들 맞으면 언제 모든 잘못한 책임 내한테 있단 말이야. 잘못한 책임이 내한테 있으면 남을 어떻게 용서해야 할게요. 그러면 무슨 일이냐? 감사를 했냐 감사. 용서라는 건 없고 무슨 일이 있으니까 하는지, 저 사람 나를 한번 탁 때리면, 이게 지금 사람 같지 않구만. 내가 용서하고, 철없이 해결하기 힘들지만, 그럼 언제 내가 옮기거든. 그 잘못을 생각하느냐. 저 사람이 만나 한번 푸찌 받고, 아, 내가 뭘 잘못했고, 남은 뭘, 나도 모르고 뭘 잘못했을까? 그게 잘못했을 게 말하자면, 나를 곤치라고 말이야. 어? 저는 이런 법문을, 중법문을 한다고 때려준단 말이야. 그냥, 아이고, 참, 당신이 나를 봐서 곤치라고, 이 먹는 나를 곤치라고. 저는 죽은 데서 돈 되니 참 감사합니다.
천직이랑 틀려. 그럼 우리 상황을, 강사 상황을 해야지. 용서, 용서하면 세상 최고인 줄 알거든. 최고인 줄 알거든. 그럼 용서라고 한 거는, 언제든지 내가 옳다면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문제는 눈이 갔다. 용이 나간 겨. 무엇든지만 내가 갔다는 것은 무엇든지 만듭니다. 저쪽을 만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선지식을 본단 말이야. 그럼 감사를 해야지. 우찌 용서를 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을, 뭐 좀, 그런 쪽으로 되면 다들 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지. 용서한다는 책은 그건 도저히 꿈에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 조금 가능한다. 그, 저기, 옳고 그렇다는 거. 그거 참 모호한 게, 누구든지 무슨 일을, 누구든지 전부 다 지고 올 때,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오. 그런 거 싸움 나는 거 아니야? 그냥 한쪽이라도만,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고, 내가 참, 내가 생각을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챙겨줄 것 같으니, 그만, 모든 거 분쟁 웃어지는데. 그렇지만 내가 잘못했고, 생각,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잘못했고, 생각이 참, 여러분, 안 된다는 말이오. 그런데 아까 내가 그래서, 만약 80대들께도 잘못했던 자기 방송할 거, 모르면 그건 아직 철 안 든 사람이란 말이오. 철이 들면은 자연히, 예?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란 거, 내 오랜 거 없어졌대. 내 잘못한 거, 내 안 못인데. 그것도 이런데 보담하는 얘기인데. 저는 한 300년 전에, 이제, 당나라에, 베드라 정신이, 큰 문장 정신이야. 출산, 밖으로 나가면 장소가 되고 말이야. 어? 짜는 그런 큰 재산이 들어가서 남고민들도 빼도 있는 사람이야.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 때 뭐니, 쌍둥이인데, 쌍둥이인데 말이지, 둥이를 딱 붙어놨단 말이야, 동생하고. 그, 언니 동생, 언니 형이 붙어 모르지. 둥이 딱 붙어놨단 말이야. 쌍둥이 흔히 보이지. 그래, 이제 빼도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걔도 뭐, 뒤집어지지가 아니구만. 뭐, 배들 가서 형이 이렇게 하고, 쌍둥이 붙지 말고. 또, 하나는 동생이 이렇게 하고, 하나는 형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어. 이랬는데, 그, 중간에 칼로 갈라가 이래가지고. 아, 둘로 키우는데. 그, 이제, 배들어 간 사람이 형이 이렇게 하고, 형이 이렇게 하고, 동생 하나, 동생 이렇게 하고. 한 날, 한 시에 났습니다, 말이야. 그 몸을, 쌍둥이 보통 것도 봤거든. 얼굴도 같지. 생일월일에 치열도 같고, 그런 게 똑같이 말하자면, 이제, 결국 말하자면, 이제, 평상 같이 있고, 뭐, 행복한 사람이든지, 불행한 사람이 똑같이 생활하고 말 거 아니야. 그거 안 그래. 그대 커가지고, 그때 이제, 대도라는 사람은, 참나 유명한 맹자사님, 맹자님이 들어가 있고, 망고에 만든 그 이름이 만든, 이제, 참 드러나 있지만, 그 동생이라는 사람 말이야. 동생이란 사람은 일이 붙은지 생활이만 참 고난을 쭉 어디가 태울 것 같아서 대사공원을 평가했는데 폐사공공하게 한날 한시에 띵이 붙어나가지고 얼굴도 똑같고 생일도 똑같은데 말이야. 왜 엄마한테 몸이 그렇게 달라졌냐 그 말이야. 이러면 상도 없고 사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 엄마.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망관이 뜨는지 이 배드라는 사람, 어째서라면 이 사람은 이제 참으로 한 달 한 시에 얼굴 똑같은 그분에 같이 난 쌍둥이 있는데 말이요. 누구구나, 운명이 달라졌구나. 그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냐. 그냥 조금 이제 크가 있고 이제 한 열대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도, 성원자 보상도 한 큰일 났다. 네 얼굴은 말이야. 보통 백이면 좋아지는데. 니가 어찌 많이 운명이 나쁜지 말이야. 이쁜지 말이야. 니가 평상 고생하고 말 것이 아니라, 니 이모지까지 다 못 산다니까. 못 살지라. 니 때문에. 사주를 봐라. 사주를 보고 뽑으라고. 한 사람 돈 많아요. 그래, 무서워하다. 우리 생계에서 뭐 사주자, 권상, 사람, 상자, 권상을 찾아가서 물어봤단 말이야. 참말로 내가 생, 그러냐고. 내 사주 그러냐고. 다 보고, 아이고, 니는 만든, 백인 괜찮은 분도, 생긴 만든 천하학생이야. 그래서, 니만 평상 고생할 때가, 니 저기, 이웃까지 말이야. 이 사람 이웃까지 처음부터 막 고생하고 말씀드려. 이, 저, 사주로 들어가. 그, 생활을 해봐서,
내가 어찌됐든 운명을 잘못했더니 상을 자주 팔자 잘못했더니 뭐 사인을 잘못했더니 고생하는 건데 내가 내 팔자로 고생하면 괜찮은데 내 때문에 이 우주까지 다 만족한 게 그게 자꾸 마음 꺼진단 말이야. 보통 사람 같은 그만 사주고 팔자고 탁 생기 저게 무엇이 저게 생기 빌고 말이야. 내면 마음대로 마음 어떻게 어디 가서 좀 사람 많은 사람들과 있어도 가서 이가 나다면 사람 보자고 이랄게지만 그 사람은 양심이 있어. 양심이 그걸 갖다가 생기 장만 걸려. 내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삼인분이다 만족하는 말이야. 어라 내가 이 세상 살았는데 저 산주 아무도 없는 데가 사는 게 까이야. 그래 참 집분 산주로 가서 옆에 사람들 귀에 앉으려고 집분 산주로 가서 이제 파전 내가 이래 먹고 산다. 그래서 살고 있는데 그래 그 살면서 생활을 해보니까 하루 종일 내 자기 반성을 해보거든.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좋은 일을 했나 무슨 일을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좋은 일을 할 때도 있고 무슨 일을 할 저기 갈 때도 있고 선행이 다 하는 상반이야. 그래서 여하튼 나도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말이야. 착한 사람 되거라. 그거 뭐 저거 아니면 부신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나물밭 두 개를 안쪽 깎아놓고 말이야. 좀 좋은 일을 하면은 오른쪽에다 칼로 가야 되겠다. 포를 해놓고 좀 나쁜 일을 하다가 차량이 될 때는 왼쪽에도 딱 포, 점을 찍어 포를 해놓는단 말이야. 그래놓고 보면 그게 공부야. 그래놓고 생활을 하는데 해보니까 처음부터 지가 생각할 때 처음부터 착한 일밖에 없어. 자꾸 좋은 일뿐만 자꾸 점수 올라가거든. 나쁜 일 점수 적고 그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가다가 막 그 전에 좋은 일 했다고 보면 처음부터 나쁜 일 좋은 일 하나도 없어. 그게 지가 이제 생계 모질이라 하고 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좀 세인이 철이 들어가 보니까 나쁜 일이지 좋은 일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하하 이때쯤에 한 일은 헌 일이구나. 나무를 새로 깎아야 돼. 또 나무를 새로 싹 깎아빌고 말이야. 깎아빌고 새로 또 점을 친단 말이야. 나쁜 일하고 저러는데. 그때는 이제, 보니까 이제, 지가 뭐 좀 착한 일을 해도 생겼잖아. 인기 말이야. 나는 인기네. 나쁜 일 쪽에 이제 자꾸 점이 많이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지내니까, 아, 이제 나도 자신이 생겼어. 좋은 일 쪽에 자꾸 점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 또 어느 시일 지나가 보니까, 자기 좋은 일로, 좋은 일이라고 점지는 그 전부 다 잘못이라, 나쁜 일이란 말이야. 그리 여러 번 반복을 했어. 그 혼자 살면서도 그래도 여러 가지 뭐, 그 손해가 있거든. 나쁜 일도 하죠. 그리 자꾸 이제 수양을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리 몇 번 이제 그 나무를 깎아주고 새로 점을 찍고 샀다 뽑게 말이야. 낮에 가서는, 나 이 그룹으로 뭐 한사수이 되는데, 자랑도 점을 되는데. 아무리 만들면 몇 달로 지내도 말이야. 지가 자랐던 생계 하도 생계에 안 들어. 자랐던 데는 어디 점을 찍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제, 뭐 요새 말하면 철이 좀 든 때니라. 아무리 만들면 말이지. 뭐, 한다고 지내 잘한다고 해도, 한번 생각해보면, 잘했다고 한 데는 점을 찍을 수 없단 말이야. 잘했다는 상관을 낼 수가 없어. 전부 지 잘못한 거지. 잘한 건 하나도 없거든. 이제 사람이 되면 이제 그만쯤 돼야 돼. 천하 사람 다 지 잘한 거 꾸이지만 잘못한 건 하나도 없거든. 어찌만 한데, 배들은 혼자 살았지만 그렇게 자꾸 수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결국 가서는 뭘 성취했냐면 말이야. 나이 40대에서 뭘 성취했냐면 자기 잘했다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잘했다는 건 그건 성취했어. 전부 지 잘못이지. 그래도 시장부님, 뭐, 한신년 넘어, 뭐, 산중 사신께, 이왕, 뭐, 내가 뭐지, 뭐, 동네 건만 살았었지만, 세상에 어찌 됐는가, 세상 구경을 한번 하다 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거든. 어디 가서 이제 뭐, 자리 잡고 살고, 산중 중에 다 만나가 있잖아. 지 때문에 만나가 있잖아. 그럴 수는 없고, 그럼 서상 구경이라도 한번 하고, 하다 죽어야 되겠다. 그치, 이제. 오늘은 동원을 갔다, 내일 서하를 갔다, 세상 유람질을 나서 이런 게, 땡땡 말이야, 땡이다. 가다 보면 어디 지름 무너진 데 있거든. 지름 무너진 게 지름 권치 놓고. 어디 가다 보면 뭐, 묵은 침주 간 사람 있다면, 꿍꿍 안을 간 사람. 여보, 내가 좀 저다 드리죠. 아이고, 괜찮은데. 나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질 것도 없고, 나도 전부 이런 게 좀 저다 좀 안 되고. 그만 앉으려고 가다 얼찌도 뺏어가, 이 말이야. 한 바닥 저 쳐다주고.
그럼 나는 그 사람이, 아이고, 만든 거지, 저게, 응? 당신이 나한테 생길 때 나름 이 무거운 짐을 지다니 참 고맙다고. 고맙긴 뭐 있어. 아, 뭐, 어른 일 한 사람 좀 도와주는 그게 당연한 일인데 말이오. 당신 좀 어른 일 한 내가 좀 도와주는 그게 뭐, 저런 게 뭐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인사하지 마, 있어. 막 괜히 냈다. 가다 농사채 내가 농사 뭐, 한 대질 같으면, 가서 또 그대로 주거든. 또 한 대 선물성 그대로 주고. 때가 되면 밥 좀 먹고. 뭐, 때가 안 먹고, 뭐, 일이 다 끝나고 때가 안 맞고, 지내준다면 지내준다면 또 딴 데 가서 또 저 그대로 주고, 또 그대로 줍니다. 이제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좀 어려운 일, 뭐, 이런 일이 심 말이야. 자꾸 나면 그대로 주면 일만 자꾸 하고 돌아다닌다. 돌아다니도, 아, 당신이 그 무슨 생각 따라서 묻지, 그치, 그렇게 하시냐. 내가 그러니까 나 뭐, 지 집 있는 자식 있는, 뭐, 집 있는, 무엇 있는 말이오. 자꾸 털을 다니 돌아다니다가, 아, 뭐, 좀, 뭐, 잘못된, 좀, 뭐, 지자도 뭐, 지금 좀 권치 주고, 권치 놓고 가고 하는, 그게 뭐, 잘한 게 뭐 있냐고. 아, 일 같은 거 좀, 뭐, 바쁜 데가 좀, 그들 좀, 뭐, 잘한 게 뭐 있냐고 말이지. 나 아무 일도 안, 나 일 없는 사람인데, 뭐, 이런 게 났다는 그들도 일하자. 그래서 돌아다니면. 그니까, 천하 앉아 돌아다니면서, 남, 그들은 지금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그리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데. 사람들 한 입에 두 입에 자꾸 이제 소문이 난다. 그 이상하지. 그 거지, 그거 하나 돌아다니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미친놈아. 아, 미친놈아. 알 수 있지. 뭐 이제 하려고 나면 해치는 거, 나면 도와주고 말하거든. 자꾸 나면 도와주고 말하단 말이에요. 또 아니야. 아, 내가 그런 미친 사람은 그 사람이 성인이 있지. 필요없고 성인이란 말이에요. 아, 성인이라는 게 뭐, 싸그라 하니 봤나. 뭐, 아무리만 남의 일을 갖다 많이 해준다고 해도. 그러면 때 되면 만약 한숨을 뜨고, 때 안 되면 또 딴 데 가서 그런 거야. 싹스를 봤나, 뭐, 어디, 뭐, 좀, 고맙다고, 뭐, 저기, 인사를 받으러 가는 거 아니야. 인사하려면, 많이 혹시나 따르면, 내가 얼마나 따라가. 안 내 그 사람이 선생님께야. 그, 온 천하고 막 돌아다니신다. 일부러 뭐 하려고 한 것도 이런 것 같다 보니까는, 천하 소문이 났겠어. 그 배드란 사람이, 그 배드는 그 어디에 떨어뜨리는데, 안 내 그 사람이 성인이라고 소문이 나. 그 당시 당나라 임금이 이제 천자 귀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나도 안 보자고, 어떤 사람이 보면 천자가, 나도 안 보자 말이야. 네, 보자고. 그게 천자 태어나고. 얼굴도 참만 지지를 못나, 조그만 조망 만든 말이 쉐크만 향하고, 다 뜯어내놓고 들어오는데 보니까는, 아유, 죽었어, 봤다. 뭐이라고 소문이라고 잡는 거. 이상한 적이 있는데, 근데 가만, 두고 돼요. 그게 내가 들은 전에, 내가 저 구정궁을 짚은 뒤에, 꿈을 대걸 쓰고 살면, 온 천하가 말이야. 천하가 딱 일로 왔다가, 참, 아무나 착한 사람인데, 어린 사람인데, 성인이라고 하니 말이요. 걔, 니가, 무엇을 잘하건데, 딴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하나. 나, 그걸 좀, 알고 싶다. 그것은 폐하 참 잘 못 들었습니다. 쟤는 많이 이리저리 돌아다녔으면, 폐비를 들고 사는 사람이지, 말이지. 사는 사람이지. 사는 거지지, 말이야. 하나도 잘한 거 없습니다. 지가 아무리 생각하고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걔, 그 소문 나면, 소문이 잘 못 남기시지. 절대로 뭐 지가 뭐 잘하고 옳게 해서 그런 소문난 건 아니라고 말이야. 처음부터 하면 마음부터 펄펄 뜨는데 부모도 하라고 진정으로 그러거든 말이지. 아 그래도 나 일로 왔다고 막 참으로 다 성인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쟤는 잘한 거 하나도 없지 뭐 옳게 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빈민하다가 자꾸 천자가 그랬다 저 일 성인이라고 한다고 뭐 엉엉 울면서 말이야. 아이고 쟤는 절대로 많이 억울하다고 쟤도 잘한 게 없는 나를 잘했다고 성인이라고 한다고 그만 도망을 가라. 근데 가만 할 것 같아. 조작다니고, 진지이고, 참말로 소인이야. 그래, 꽉 붙잡았어, 나. 막, 사대문을 막 닫아. 대고를 막 닫아놓고, 말이야. 배도 못 나가라는 말이야. 도망가라는 자식들. 도망갈 짓은 아니야. 그래, 놓고 살살 자꾸 내 가차게 한다, 가차게 아니고. 걔, 당신, 보니까네. 당신은 참말로 지지를 못 얻다가, 옳은 건 하도고, 참말 못난 사람이고, 나쁜 짓만 한다, 간대. 내가 봐도, 설문과 같이 당신 진짜 소인이야. 선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나라를 맡아 정치를 한 말이야. 이 나라, 당나라가 참, 요성 시행이 되는 게, 정성을 좀 해드라, 이런 게. 그만, 눈이 둥그려. 그만, 폴신 지그죠. 아이, 배아요. 내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이 백성 다 죽습니다. 백성 다 죽는단 말이야. 백성 죽이라고 하면 저기, 나로 이 정성 맡은다, 정치를 할까요? 그렇게네. 당신이 만든 정치를 하면 말이야, 백성이 다 죽을 줄 알았대. 내가 그 말을 믿고, 또 백성 다 죽이더라고 말이야. 다 죽이면 안 된다고. 난 죽이길 바라니까, 네. 당신이 이제 백성 다 죽는다, 그럼 백성 다 산다, 이 말인데. 당신이 정치만, 백성, 당신 말로는
백신 다 죽기라 바뀌고, 그가 그런 말 하지만, 내가 볼 때 백신에서 살기야. 정말 죽고 사는 건 난 게 보고 말게. 그때는 맞춰보면 될 거 아이가? 지금 필요한 줄. 이쯤은 정신 한번 해봐라, 막. 억지로, 막, 요새 말하면 억지 감투를 씌가 말이야. 어머, 정승을 씌긴 하는데. 어머, 할 수 있나? 그런 거지, 뭐. 시인들은 뭐 좀 해보지요. 이런지요. 금방 맹재생이야. 금방 이 단단한 거, 요소는 시기 대표라고. 그래서 그 당시 오원재라고 떠오고, 이제, 반란군이 나서가니, 막, 저기, 나, 막 또, 어지럽 이러면 말이야. 딴 사람이 가, 아무 사람이 가도 그 난리를 평결 못해. 평결 막, 그래야 이제 또, 어느 사람이 있다가, 이 배도가 정치심만 잘한 게 아니라, 전장도 잘할 게야. 그러니까 배도를 대장하면 당장하면 안 되고, 막, 그 정치, 저기, 그, 오원제 싸움이 평생 될 테니까만. 될 테니까네. 될 테니까만. 어떻게, 배도를 대장하고 싸울 테니까만. 그 배도들을, 그 당시 이제, 신상 안 심면서 말이야. 도원수가 돼가 이래가지고, 오원제 싸움을 받아야 되고, 저기, 싸움을 평정하느냐. 움직임이 갈 수 있는 게 과죠. 가면서 턱 열 밀어 갔냐면, 이 탈병 성세만 이 성신상 있어서 말이야. 오원지 당신이 만약 그렇게 자꾸 살아나면 지나. 지나면 싫은데, 빨리 만약 우리가 서로 화해를 하다 이기라. 화해를 하는데, 화해할 제일 첫 조건이 뭐였냐면은, 누구든지 말이지. 누구든지 말이지. 이때 김포가 오원지 미친 사람이 누구든지 전체 다 사람을 갖다가 포함해서, 험을 묻지 않는다기요. 사대가 화를 막 그렇게 붙이겠어. 참은 당신한테 뭐 항복하시오. 항복하는데, 항복하면 말이요. 항복한 분이 만든 죽이려면 죽이고, 벌들려면 벌주고, 막 그런, 그런지, 우리 농호한 사람이니까 농호했는데, 어떤 사람인가 만든 험을 묻지 않고만, 절대로 만 벌을 안 준다. 그런 동시에, 그 오원제 성에 들어가려면, 이쪽 군사는 누구, 어떤 사람인지 말이요. 그 안에 들어가고 사람 하나 어떤지 말든 욕을 하든지 말이야. 두드리든지 말이야. 재물 하나도 뺏는 사람 말이야. 그 사람 엄벌을 줄 테니까 말이야. 절대로 그 성에 적국이지만 그 적국 성에 들어가더라도 그 백성이고 군사를 해치지 말아라. 그러고 저쪽도 말든 모든 것을 다 허물 뒤를 묻지 않겠다. 아니, 이렇게 이제 막 사대한 방을 붙입니다. 방을 붙입니다. 근데 가만, 오원지 죽여서 성취한 건 기네. 지금 싸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맞으면 뭐, 처음부터 용, 처음부터 또 잠깐 더 올라가고 하는지만 이게, 다 알지 모르겠는데. 언제 안 먹고, 배도 한번 싸움 해봤다. 결국은 진기거든. 안 된단 말이야. 알아, 우리 미리 한국 가져가봐. 그래갖고, 이제 천하가 막 탱핑, 탱핑이고. 그런 동시에, 그 오원지 배도가 선언한다는 말이야. 조금 더 만든 그쪽 사람한테. 벌을 준다든지, 뭐, 침이라는, 그게 없단 말이야. 없는데, 내용은, 천안이면 한티디, 핑피서비라는 게 있어요. 핑피서비는 그게 아주, 좀 자세히 참, 좋게 모사가 되어 있거든. 모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배도가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나라 안에 있을 때는 큰 명자지이 되고, 나가서는 만든 큰 장수가 되었단 말이야. 또, 적구로 갔던 마음이 평공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것이 이제, 궁금한 어느 곳에 있냐면은, 내달한 건 내오름이랑 핫 없는, 거기에 있다가, 내오름도 핫 없는 거. 그게 평사 자기의 어떤 일만 계승이 돼가 있고, 또 정치를 잘하고, 우탄 명제 돼가 있고, 그런 막 천하를 평공시고 일사하지만, 자기 잘한 건 핫 없어. 자기 잘했다는 생각이 없단 말이야. 그것이 이제 청춘만고에 드러난 배도 중요한 그 사진 그대 있는 소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걸 갖다가 좀 그냥 정말 모범을 삼고 귀감을 삼고 이래서 말해서 우리 근본을 말이야. 근본으로 언제든지 사람이라는 것은 장 내 얼굴 니 그리지 말이지. 안 그래? 내 얼굴 니 그리지. 니 얼굴 내 그렇다 한 사람은 천하 없이지요. 생각해보고 생각해보자 말이야. 무슨 일이든 들어보면 언제 내 옳고 네가 부르지 말이지. 네가 옳고 내가 부르다고 생각하면 참 뭐 없을 거라고 말이야. 그건 아예 철이 안 났거든. 내 말은 그대로 철이 안 남기고 만약 철이 난다면은
언제니 저쪽에서 오고 내가 그런 줄 알아야지. 그러던 저쪽에서 오고 내가 그러던 내가 그런 게 무슨 내가 잘못한 사람이고. 그런데 저쪽에서 오는 게 저쪽이 선지시다고 말이야. 그런 동시에 누구든지 만지면 용서를 할 수 없지. 감사를 했지 말이야. 용서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그거. 내 옳고, 니그는 그 내끌고 반성하였어. 내가 그리고 니가 옳다는 거. 이걸 우리가 노력해야 당장은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보면 말은 쉬고 되는 거 아니다. 그래. 노력은 해야 안 되겠냐. 이게 방향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찌니 막 돈을 받니 소를 받니 방향을 분명히 잡아놓고 하지 말이야. 이건 돈다 써다 이 말이야. 봉사매를 갈팡질 밤에 안 난단 말이야. 그래도 어찌 부처님 말씀 따라가는 방향을 딱 보면 어찌니 부처님 말씀대로 가운데 방향 잡아놓고 살거든. 잡아놓고 살면은 결국 가서 그 방향을 따라 가고 말이야. 가고 말은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더 붙여야 할 건 그 실천 방향이 있단 말이야. 흔히 그런 얘기, 내 그런 얘기 덜 하거든. 맞습니다. 우리 그래봐야 신이 참 어디 날로 만든 기록이 한다는 말이야. 부모같이 챙기라. 말은 먼저 부모같이 챙기라. 간단한 것인데 해보려면 참 어렵습니다. 저는 해보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솔직한 소리요. 그 나를 해준 사람 어디 부모 어찌 챙길게요. 그 어렵단 말이요. 그럼 무슨 그것도 반비 넘겠냐 이야. 우리 딱 한번 해볼까. 우리 나 더러 그런 일들 하냐. 어쩌냐면 살다 보면은 말이야. 은연 좀 막 조심히 꼭 어찌 원수만 당한 거 치고 사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지만 걔도 그 마음 걸리고, 그런 사람이 아주 엄딱한 것도 거짓말이야. 그래도 무엇인가 나를 좀 많이 해치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상대가 은연중 있거든. 일단 있는데. 걔, 우리 이제 부처님 기다린게 이제 부처님한테 장, 예배를 드리고, 또 무엇인지 원이든지, 원을 안 세워, 원을 세워, 추원을 하고 있었거든. 추원을 하는데, 난 추원을 장 그리식이야. 부처님의 정, 섭외, 예배를 드리거든. 예배를 드리면 무슨 추원을 하냔 말이야.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봐서 나를 가장 제일 해롭게 한다는 그런 상대, 아니겠어? 그런 사람을 갖다가 가장 행복하게 해주시오. 자꾸 그렇게 부처님한테 추원을 하냔 말이야. 이것도 또 안 된 소리지. 아, 그 사람 처음에도 믿었으면 안 돼. 막 뜯어먹고 싶고, 막 뼈를 갈아먹고 싶은데 말이야. 아,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도 우찌고 생각했지. 죽으면 우찌고 지는데. 아, 그것도 당연한 소리요. 보통 감정을 생각하면 그런데. 안 돼. 억지로 거짓말을 쳐버리는 거. 거짓말을 억지로, 거짓말을 하라고 하고, 우찌님한테. 아이고, 아무것이, 야한테 이제 예를 들면 말이지만, 김박, 김박 그 사람, 나를 제일 해롭게 하는 사람 싶은 말이야. 그 사람 갖다가, 아, 김박 그 사람 같은데 참 행복하긴 말인데,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거짓말을 자꾸 억지로 자꾸 한단 말이야. 한 분하고 두 분하고 자꾸 여러분 하면 그게 난게 농가성진이요. 거짓말을 하고 참말을 내긴단 말이야. 나도 오래오래 하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러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렇다고 신이 봤어. 천만이는 안 되는데 나도 자꾸 이제 연습을 해보고 아이고 아무것이 그 사람 만들면 행복을 해주시오. 행복을. 처음에 어림이 있나 그 사람 말만 들어도 만들면 생각만 해도 이가 가리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거짓말도 자꾸 부처님한테 하거든. 아무것이 그 사람 행복해 해주시오, 해주시오. 부처님 뻔히. 저는 멀쩡한 말처럼 거짓말이네. 부처님 그렇지 않고 안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자꾸 여러분 자꾸 하면은 결국은 진정으로 말이오. 아이고, 저 사람, 아무것이 그 사람만 행복하다. 그리 나온다고 말이오. 그리고 나한테 그리 해봤어. 실제 그리 시험을 그리 된다고. 천만년 안 돼도 억지로 그리 해보거든. 그리 하면은 자연히, 예? 나를 갖다 해롭게 하고 나를 갖다 만들면 멋지게 하고 그 사람이 성질을 안 빌려서 내 어둠이나 웃어 빌리고 모든 것이 다 부부 살고 말이야. 모든 것 다 감사하게 살 수 있고 모든 우애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금방 가서 실천 부부를 말이야. 우리 한번 해볼까? 이거 정사님 이거 어떤 사람 어디지요? 여기 당신 이분 사람 없어, 누구요? 없어?
이때 누구나 이러면 됩니다. 와, 내가 원님 그걸 거짓말도 하는 거야. 나 잘 모르거든. 잘 모르는 사람 나 방금 심었다고 그 거짓말을 뿌고 한 소리 하는 거야. 여자 거짓말 들었는데 갖다 대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 과천강이라는 소리라 이 주위를 과천강에서 물어본다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 말이야. 우리 그 이제 말만이라고 말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고 막 미국 저기 나를 해롭게 한 사람 그런 사람 음식은 그건 더 좋고 말할 게 없고 말할 게 없는데 나를 갖다 해롭게 하고 좀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은 말이야. 그 사람 갖다 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하거든. 아무것도 그 사람한테는 처음부터 행복을 해주시고 그래서 자꾸 하면 처음부터는 거짓말 말만 되는데 나중에 진정으로 말 참을 그 사람한테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 갖다가 그렇게 뭐 천하 사람 다 보면 누구든지 막 서지가 아니죠. 누구든지 부처님 아니죠. 그 말이요. 내 얼굴 하나 끊어지고 언제든지 앉아도 감사하고 저 앞발도 감사하고 엎어져도 감사하고 코를 깨도 감사하고 대가리 깨도 감사하고 실제 그런 게 어디 뭐 있노? 누가 보지 뭐 예 감사합니다. 대가리를 탁 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믿고 일어난단 말이야. 엎어져도 감사하고 대가리를 때려도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감사 생활을 하려면은 한방님도 가장은 내가 이제 나를 해롭게 한다는 그런 상대를 갖단 말이야. 위에서 참 행복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철이 좀 그것도 우리 나이 좀 들어 그랬지. 난 친구들 있는데 대사람 이런 친구는 제 하나 몰랐지만 참 안 돼. 내가 이 새끼야. 네가 새끼다. 나는 어린이고 니는 아 그럼 친구가 니가 무슨 어른 거 니가 새끼야. 아무리 해도 말이 안 통해. 그냥 그럼 님이 이제 나간다 한 저 한 10년만 지나면 아마 내가 어른인 줄 알게요. 뭐야 니가 어른이라 그럼 아주 천이 안 들 텐데 그래도 이제 차차차차 나이 들면 이제 또 그 어른 아 말 거 아니라 그거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도 내 말 그냥 우리 다섯 명 친구뿐 아니라, 우리가 전부 나이 130 중에 나서, 내 잘못, 내 허물, 내가, 안 된다는 친구하고 사람이 좀 많아 비이고, 먼데 온 사람도 지키고, 과장수지, 뭔 그래도 여권에 와시면, 그래도 무슨, 뭐, 어디 조금, 뭐, 자기를 좀 장만해가지고, 어디 가야 될 것 같더니, 아이고, 혜인사 같은 거, 고연히 비기야. 아이, 잘못 참 냅다. 그것 좀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차별하고 무슨 차별이냐 하면은 말이야. 나를 해롭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차별이야. 우리 한번 노력해봅시다. 할 수는 있지와 내가 할 수는 없어. 당신 그리 할 다 그 하여 이한 물품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저 할 말 없을게요. 아까 우리 꼬마 친구 매일 뭐 이 새끼 다음 이 새끼 뭐 언제든지 뭐 이렇게 당신 참 좋소. 아, 당신 참, 그럼 그때 가. 나도 당신 쳤어. 아, 그럼 나중에는 뭐 조금 많이 해렇게 그만, 난 심심하. 할매신 저 지금. 그, 이제 우리, 그러한테, 우리가 다 그런 어른아 말이지. 철부지 어른아 한 줄만 우리가 생각하면 돼. 나 나이 80인데, 우리 행동심이 지금, 원래 83살을 가더라. 나이 80 넘어서 세상 어른아. 그렇지 마세요. 자기 방송 할지 모르면 말이요. 내 허물 모르면은, 그, 이제, 어른한테 둘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 우리, 오늘 자비는, 그, 좀, 나를 좀, 해롭게 한 사람, 근데 할, 그, 한 사람, 없는 사람은, 그, 부재차 아니야. 근데, 우리는 꼭, 저 노자, 무슨 싸움하는 사람인 줄 알아. 와,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지 말이야. 그렇지만, 이제, 환자를 위해서, 비는 사람을 위해서는 얘기지. 비 없는 사람은 약 필요 없는 게야. 알겠어? 그니까, 우리 한번 노력해봅시다.